아, 지금 어미새가 이 양기 그 의자에 앉아 있죠? 어미새가 모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지금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해코지 할까 안 할까 자세히 보면서 지금 아, 한 마리 저 안에 들어가서 먼저 또 죽고 있네 이 조개 보시면. 들어갔죠, 지금? 네, 두 마리. 어미새가 한 마리 그 안에 들어가 있고, 지금, 바깥에서, 그, 아빠 새가, 요거는 어미새입니다. 아주 아빠 새요. 황색의 머리 위에 하얀 띠. 요거는 어미새인데, 아빠 새. 요거는 아빠 새. 아빠 새. 아빠 새. 얼른, 일로 또 날라왔네. 그건 아빠 새입니다. 잘생겼어요. 꼬리를 까딱까딱 대면서. 지금 저기서 어미새가 먹이를 주면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.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뽀대면서 또 새소리를 내면서 지금 어미가 새끼들은 정신 차리고 입 벌리라고 얘기하는 우는 소리입니다. 뭐 물었는지, 뭐 파리를 물었는지, 고기를 물었는지 하여튼. 빨리 얼른 입 벌리라고 그러는 소리를 부르면서 내는 겁니다. 어미새가. 일단 죽고 나머지 알이 4개 남았기 때문에 다시 붓기 시작을 합니다. 여기 자세히 보시면 꼬리가 저 우측으로다가 올라서 있는 게 보이시죠?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가 알이 몇 개가 부화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5마리인지 6마리인지 아주 선명하게 제가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요. 제가 수평으로 저 속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뭐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, 어우, 지금 뭐 입을 크게 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. 예? 막 움직이네요. 예, 아주 지금 6마리가 다 부화한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이게 자연은 살아있다. 여기 아직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딱새가 새끼를 6마리 부화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. 앞으로도 요 자라는 동영상을 수시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지금 딱새 끼가 부화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. 이제는 뭐 제법 보시면 뭐 머리 솜털은 거의 없어지고 몸에 전체 뭐 털도 제대로 좀 나고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런데 뭐 소리가 나니까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먹이 가져온 어미새처럼 다 쥐죽은 듯이 눈은 떠가지고 있는데 한 놈은 여기 보시면은 눈을 떠가지고 있는데 전부 뭐 쥐죽은 듯 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입을 벌리고 난리 났었었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너무 커가지고 확대가 돼 있어서